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애니메이션 기메르카라레 최강자 요리치가 탄지로의 스승이 된다면 어떻게지 대한 가상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요리치 같은 경우는 기메르카라 세계관에서 최강자의 자리에 있는 캐릭인데 그런 요리치와 주인공인 탄지로가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죠. 원작에서는 요리치와 탄지로가 연결고리가 사실상 너무나 약해 탄지로가 해협을 쓴다는 것이 살짝 애매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리치가 어떤 형식으로든 살아나 탄지로에게 직접적으로 해협을 알려주고 탄지로의 스승이 된다면 어떤 느낌일지 탄지로와 요리치가 동시대를 살게 된다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 만들어봅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숫쟁이 가문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카마도 탄지로 풍족하진 않지만 가족들과 도란도란 살아가고 있었죠. 탄지로는 오늘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아랫마을에 두칠 팔러 나갔는데 친화력이 좋은 탄지로는 여러 마을 사람들을 만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날이 저물어버리고 말았고 마을 아저씨가 시간이 늦었으니 자신의 집에 묵고 가라는 제안을 해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 아저씨는 탄지로에게 아버지 탄지로가 일찍 죽어버렸는데 그립지는 않느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사실 이렇게 마을에 내려와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빠가 그리워진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에 그 아저씨는 확실히 아직 네가 집에 가장 역할을 하기에는 어리다며 아직은 아버지의 존재가 필요할 나이인데 참 안타깝다고 했죠. 그렇게 탄지로는 새벽이 되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집 가까이 가보니 어떤 피냄새가 느껴져 불안한 마음에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모두 숨을 쉬고 있지 않은 상태였죠. 탄지로는 엄청나게 절망하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여동생인 네이코에게서 미세하게나마 숨소리가 들렸기에 곧바로 네이코를 들쳐업고 마을의 의원으로 가려고 뛰었습니다. 그런 중 탄지로는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 네이코는 땅으로 구르게 되었는데 네이코가 갑자기 오니로 변해 탄지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탄지로는 제발 이러지 말라며 네이코에게 눈물로 애원을 했는데 네이코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가 탄지로의 눈물에 반응해 공격성이 살짝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인기척이나 그곳을 봐보니 어떤 거구의 남자가 이쪽을 향해 다가오는 게 느껴졌죠. 그는 그 아이는 이미 오니가 된 상태구나. 안타깝게도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퇴치를 해야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지금 네이코를 죽이러 간다는 걸 알았고 그를 막아서며 제 동생을 제발 살려달라고 했죠. 그는 자신의 이름은 히메지마 교메이 오니를 사냥하는 비할대 소속의 검사라고 소개한 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오니는 퇴치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제 동생은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해치지 않게 하겠다며 교메이를 계속 막았었는데 교메이는 그런 탄지로에게 비키라며 한 손으로 내팽이 쳤고 탄지로는 자신도 나름 지금껏 나무를 하며 살아와 완력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교메이 힘에 속수무책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본 네이코는 교메이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공격태세를 취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네이코 안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곧바로 살해당할 거야 라고 했죠. 이 교메이라는 자는 사실상 인간을 뛰어넘은 존재 이미 그와 마주친 순간부터 사실상 네이코는 이 남자에게 살해당한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이 남자에게 상처를 낼 수도 없다는 거 알았기에 더욱더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교메이는 나무 관세음보살 이라고 말한 뒤 자신이 들고 있는 철퇴를 네이코를 향해 날렸고 탄지로는 네이코를 살려줘 라고 바라카듯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챙하는 소리와 함께 교메이의 철퇴가 튕겨 나왔고 네이코의 앞에는 어떤 기묘한 분위기의 검사가 서 있었죠. 그 남자는 또다시 지키지 못할 뻔했구나 늦어서 미안하다 카마도 가문의 아이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자신의 공격을 누군가가 막아냈다는 것에 꽤나 흥미가 생겼고 귀공은 누구인가? 라고 물었죠. 그는 교메이를 쓱 보고선 그대는 귀살대 검사인가 보군 무기를 보아하니 검사는 아닌가? 요즘 귀살대 검사는 칼이 아닌 다른 무기도 사용하나 보구나 나는 지휘쿠니 요리치 잊혀진 시대의 어느 검사다 라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귀살대를 아는가?
그 아이는 오니 아이라고 해도 온이라면 죽여야 할 대상이니 비켜라 라고 했죠. 요리치는 이 아이가 인간을 해쳤다면 퇴치하는 것이 맞지만 이 아이는 방금 막 오니가 된 상태,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그 아이는 지금은 죄가 없지만 어쨌든 오니가 된 이상 앞으로 필시 죄를 짓게 될 테니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퇴치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방해하겠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 물러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했죠. 하지만 요리치는 계속해서 비키지 않았고 탄지로는 분명 저 검사님은 조 규메이라는 사람에게 당할 거라며 자신들을 도와주려다가 상관없는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게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규메이는 자신의 말에도 전혀 비키려고 하지 않는 요리치를 보고선 바위의 호불 시연에 철퇴를 레지코 쪽으로 가게끔 날렸죠. 그의 요리치는 다시 한번 교메이의 그 철퇴를 칼로마가 튕겨내버렸고 교메이는 자신의 공격을 맞받아칠 수 있다는 건 상당한 실력을 가진 검사라는 걸 확실히 깨달아 요리치를 먼저 제압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공격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요리치는 해협으로 빠르게 교메이를 스쳐 지나갔고 그 순간 교메이의 철퇴와 도끼, 쇠사슬 그 모든 게 베어져버리며 땅으로 힘없이 떨어져 버렸죠. 규메이는 자신의 예리한 감각으로도 방금 전 요리치의 움직임을 전혀 따라갈 수도 없었다는 것에 그저 어안이 벙벙했는데 이렇게 당할 순 없다며 맨주먹으로 요리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규메이는 비할대 검사가 되기 전 맨손으로 오니를 때려잡았을 정도로 괴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무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의 주먹에 제대로 맞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요리치는 규메이의 주먹을 여유롭게 피한 뒤 빠르게 칼로 그의 목을 겨누었고 너는 그래도 실력이 뛰어난 것 같으니 목숨을 소중히 하고 앞날에 다가올 오니와의 싸움에 대비하거라 라고 한 뒤 탄지로 네이코를 데리고 쓱 사라져버렸습니다. 교메이는 귀할대에 들어온 이후부터 압도적인 신체력으로 지금껏 단 한 번도 패배를 해본 적이 없었고 현재도 귀할대 내에서 최강의 전력이라고 불릴 정도의 남자였는데 이렇게 쉽게 패배했다는 것에 망연자실한 상태가 되었죠. 탄지로는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데 어떻게 알고 우리를 구해주신 거냐고 도대체 네이코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요리치는 탄지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나의 제자가 되어 태초의 호흡인 해의 호흡을 익혀 만악의 근원이자 태초의 혼인 무잔을 대체해야 한다 라고 했죠. 그렇게 탄지로는 요리치에게 검술 수련을 받기 위한 체력 단련을 하기 시작했고 네이코는 요리치가 만들어준 대나무 잎마개를 물고선 하루 종일 잠을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탄지로는 요리치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런 강한 힘을 얻게 되었는지 어째서 오니를 퇴치한다면서 귀할 때에는 들어가지 않았는지 물어봤죠. 그러자 요리치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자신의 예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치는 400년 전 어떤 무사 가문의 쌍둥이 중 둘째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의 아빠는 쌍둥이를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했고 더군다나 요리치의 이마에 있는 반점을 싫어해 몰래 죽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요리치의 엄마가 그때마다 요리치를 보호하게 되었는데 요리치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신체 능력, 지치지 않는 몸, 그리고 세상 만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 능력을 뽐내지 않았죠. 그러다가 요리치 엄마는 병으로 일찍 죽게 되었고 요리치는 그 뒤 집을 나와 떠돌던 중 우타라는 여자를 만나 평범하게 사랑하고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타는 요리치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요리치는 출산을 도와줄 산파를 부르러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오니의 습격을 받은 채 죽어있는 우타의 모습을 보고 절망했죠. 그 이후 찾아온 귀할대 검사에게 오니의 존재를 알게 된 요리치는 그때부터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귀할대 검사들을 강하게 만들 검술을 전수했고 오니 사냥에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리치는 태초의 오니의 행방을 쫓다가 결국 무잔을 만나게 되었고 무잔을 해협으로 갈갈기 베어버렸지만 무잔은 수천 개의 육편으로 쪼개져 도망쳐버렸고 무잔은 그 뒤 이 세상에서 한참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죠. 그런 중 우연히 오니에게서 구해주게 된 카마도 가문의 선조가 요리치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며 당신의 검술을 후대에 전하고 싶다고 말했고 요리치는 무자는 아무래도 자신의 수명을 다해 죽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요리치는 카마도 가문에게 자신의 의지가 담긴 귀걸이를 주고 해협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그 말을 듣고 어쩐지 예전에 아빠 탄지로가 자신에게 알려줬던 히노카미카우라의 동작과 요리치의 검술이 닮아있던 게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데 어째서 당신처럼 강한 검사가 굳이 내가 해협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무장을 퇴치하게 하려고 하느냐고 당신은 예전에도 무장을 배워버렸던 적이 있었으니
당신이 뵈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요리치는 나는 지금 무장을 뵐 수 없어. 정확히 말하자면 무장과 마주칠 수 없는 상황이지. 그래서 내게는 후계자가 필요한 거다 라고 했죠. 탄지로는 그런데 그 후계자가 반드시 자신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귀살 대에 있는 검사들에게 해외업을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요리치는 예전에도 해외업을 알려줬지만 해외업을 쓸 수 있는 검사는 아무도 없었고 유일하게 자신의 의지를 이어받은 하마도 가문의 인간만이 해외업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미 너네는 오니의 습격을 받은 후였던 상황. 혹시라도 모두 다 살해당했으면 어쩌나 많은 걱정을 했는데 장남인 네가 살아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했죠. 탄이로는 그렇구나, 어쨌든 당신이 제 동생 네이코를 살려주셨으니 최선을 다해 해외업을 배워 보장을 대체하고 동생의 인간으로 되돌리겠어요 라고 힘차게 말했고 요리치는 고맙다 라는 말을 한 뒤 하늘을 보고선 난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다,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수련하고 있거라 라고 했습니다. 탄이로는 어디 가실 곳이 있느냐고 물었고 요리치는 그런 사정이 있어 라고 한 뒤 재빠르게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요리치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이 엄청난 속도로 계속해서 뛰고 또 뛰었는데 그는 지칠 여력도 없이 순식간에 탄지로가 머문 산과 멀찍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달이 떴고 요리치는 그 자리에 갑자기 멈춘 뒤 바닥에 풀썩 주저앉게 되었죠. 그리고는 슥 고개를 들었고 눈이 6개가 달린 오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끝판왕의 전투를 가진 요리치에게 어떤 특별한 상황을 부여해 오니와는 싸울 수 없게 만들고 직접 탄지로를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부여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